자, 이제 메인 공간을 봐야겠습니다. 문 하나 열면은 또 문이 있어요. 어? 이건 뭐야? 또 문을 열고 나가면 이게 뭐야? 너무 예쁘다. 이곳을 꾸미면 되는 거예요. 저도 지금 사실은 정원이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집을 살고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뭐가 좀 좋아요? 그렇게 있으면? 하늘이 내 거지. 아, 근데 이 집 주위가 다 이 똑같은 층이어가지고 여기서 보이는 게 열려 있잖아요. 이게 하늘이 이렇게 뻥 뚫렸네요. 시야가 높은 건물이 없어서 딱 좋네요. 네네. 여기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 여기는 또 나무 데크를 깔아놓은. 아주 좋은 생각. 와, 멋있네. 나는 이 정도면 마당 필요 없어, 진짜. 맞아. 문 열 벽들지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방이 3개고요. 그리고 화장실이 3개입니다. 아내 직장 서구 용문동까지 차로 10분이면 갑니다. 남편 직장 유성구 장태동까지는 차로 15분. 굉장히 요즘 추세인 직주근접. 예, 직주근접이고요. 네. 이 집의 가격은요? 네. 매매고요. 네. 5,000만 원입니다. 매매가 5,000? 자, 도심이고요. 지하철역 10분이면 가고요, 차로.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의린이 원했던 1층 마당이 없다는 건데. 근데 이 하늘 마당은 하늘이 다 이렇게 나한테 펼쳐져 있고 여기서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. 저는 이 집의 신의 한 수는 하늘 정원입니다. 괜찮다.